30대면 성인인데 왜 성인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해야 유리할까요? 도대체 너? 왜?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성인에 비해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장 면에서도 암이나 후유장애,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등 보장 면에서도 더 유리하게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의 면에서도 성인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 내에서도 매우 폭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5세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상한 설계사들을 만나면 성인 보험으로 가입 권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가입이 되므로 30세 전이라면 성인보험이 아닌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30세 이전이라면 어린이보험, 즉 성인이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30대 전에 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납입면제 기능인데요. 일반 성인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시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이를 포함한 유사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소년암, 제자리암, 진난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난시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게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뇌졸중 진단 발생률은 64.6%고요. 뇌출혈은 9.3%, 코드는 I60부터 I62까지 딱 세 가지예요. 그 다음이 뇌경색으로 진단받을 확률은 46%죠. 코드로는 I63이에요. 즉 I60, 61, 62 뇌출혈 코드죠. 그리고 I63, 그리고 65, 66 이 총 6개의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반대로 어린이 보험은 뇌혈관 진단이죠. I60부터 69까지 질병 코드 10개의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뇌출혈은 진단받을 확률이 9.3%, I60부터 62까지예요. 그 다음이 뇌경색인데요. 뇌경색 진단받을 확률은 46%예요. 코드는 I63. 그리고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CI보험은요. 중대한 뇌졸중인데요. I60부터 62까지예요. 뇌출혈 코드랑 똑같고요. 그 다음이 뇌졸중인데요. 뇌졸중 진단받을 확률은 64.6%예요. I60부터 61, 62, 그다음에 63, 뇌경색이죠. 그 다음에 65, 66, 질병코드가 6개고요. 뇌혈관 진단 받을 확률은 100%입니다. I60부터 I69까지 질병코드가 10개라는 거죠. 따라서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 받아서 납입면제된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다음은 심장질환인데요. 성인보험 가입하고 급성심근경색 받으면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납입면제되는 급성심근경색은 I21, II, II3 총 3가지고요. 발생률은 9.6%라고 하네요. 반대로 어린이보험은 허혈성 신장질환 시에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발생률은 100%입니다. 100%예요. 일단은 급성심근경색 9.6%를 포함한 협심증 68.2%가 진단받으면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코드는 I20이에요. 또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죠. I21 질병코드고요. 따라서 허혈성 신장질환 받을 확률은 100%입니다. 질병코드는 6가지고요. 그래서 2대 질병이나 암 같은 경우는 성인보험보다 어린이보험으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면제되는 게 좀 더 유리하게끔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대 진단 시에 감액기간과 보장 한도예요. 성인보험은 한 상품당 5천만에서 7천만 정도 가입이 되는데요. 어린이보험은 1억, 최대 1억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암담에 가장 많이 구성을 하는 뇌혈관과 허혈성 신장질환은 성인보험은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최대 5,000만원,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허혈성 신장질환과 뇌혈관 진단비가요. 또한 1년 미만 시에 50%만 보장을 해주고 1년 뒤에 100% 보장이 되는데요. 어린이보험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15대 미만이라면 암이든 뇌혈관 진단이든 허혈성 신장질환이든 가입 즉시 면책기가 없이 모두 다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아!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유사암,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신장, 지자대암 이 네 가지 암이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반면에 어린이 보험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면에서도 어린이 보험이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 납입 면제, 또한 보장 한도 면에서도 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가입 금액을 더 크게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하면서 면책 기간도 없고 감액 기간도 없이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린이 보험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NH농협의 가성비 9+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예시표 보면요, 30세 이하 해지환급 미지급형,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특징은 3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놨어요. 이 보험은 이제 제 실제 고객을 위주로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요. 30년 안에 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암 진단 시, 세 번째는 유사암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 네 번째는 뇌혈관 진단 시, 다섯 번째는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되고요. 보험료를 크면 납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참고로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요. 뇌혈관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이고요. 허혈성 신장질환은 가장 많이 발생된 협심증을 포함한 급성 심근 경색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점. 또한 30년 이후 해지 시 137%라는 매우 높은 환급률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한 달 보험료가 84,219원 내다가 아무런 문제 없으면 납입 종료가 되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대략 3,000만 원 정도를 해지 시에 4,100만 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5년 후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앞으로 25년 지죠. 2,500만 원 정도가 면제가 되고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100세까지요. 계속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이후 해지하면 납입 면제가 받았기 때문에 보험료 안 내고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시다면 해지해서 4,100만 원 정도 환급을 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5년간 냈던 보험료죠. 553만 140원 내고 5,526만 5,700원을 면제가 된다는 거죠. 또한 5,000만 원 보험금을 받으시고요. 또한 나중에 해지 시에 4,178만 2,247원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총 1,1,747,947원을 버는 셈입니다. 엄청 이득이죠? 5,000만 원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질병에 걸리면 또 5,000만 원 보상이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병이면 계속 보상이 됩니다. 이 보험은 납입 면제 사유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술을 무하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 할지라도 냈던 보험료의 환급률이 137% 정도 되니까 보장을 받으면서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해지했을 때도 환급을 137%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5만 원 이내로 가입이 되니까 부담없이 가입이 되시고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30년 이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험 자체를 싫어해서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에게도 암, 뇌질환, 신장질환 등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 보험을 가입하실 거 잘 가입하시면 몇천만에서 1억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폭넓은 납입 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 충분히 받으시면서 나중에 납입 기간 끝나고 해지했을 때는 총 냈던 금액의 137%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묻고 떠블로 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치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만 없으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한 병원에 갔다 했지라도 심사 후에 갈아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저 보험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갈아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험료는 낮으면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매우 좋으시죠? 예전 보험이 실손보험은 좋지만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혹은 납입 면제 부분은 예전 보험보다는 지금 현재 보험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막연하게 보험료 내고 여태까지 많이 납입했으니까 나중에 만기 채워야지 그런 어리석음보다 지금 일찍이 갈아타서 오히려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끔 가져가신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일찍이 예전 보험보다 지금 보험으로 갈아탔고요. 납입 면제 기능을 충분히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유사암이든 뇌혈관이든 허혈성 신장질환이든 보장 면에서 좀 더 폭넓게 보험료는 다운되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한주평은 예전 보험, 현재 보험이 최고다!